수능특강 28강 3번 단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다. 근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흐름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순서 문제로 나오기가 좋아. 그리고 또 문장 넣기로도 괜찮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 논리가 전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군인들의 전시에 노출. 상업적으로 캐내든 음식 에러에 노출은, 자, 이 얘기는 그 통조림 음식이야. 그 통조림 음식 에러에 그러한 전쟁에서의 노출이 though 비록 occasional 이따금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맨날 먹은 건 아니지만 이따금씩 먹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노출이 generated 생성했습니다. 어떤 소비자 신뢰의 시작을 생성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 소비자들이 통조림 음식을 신뢰하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바로 군인들이 전시에 그 통조림에 노출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 흐름을 쭉 따라가보자. 그래서 이러한 신뢰는 딱 얘가 가리키잖아. 앞에서 언급한 그 소비자 신뢰. 이러한 신뢰가 flowed back up the chain of production. 다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일련의 생산 속으로. 일련의 생산 라인 속으로 이러한 신뢰가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분사구문이지. Providing, 제공하면서. 어떤 첫 번째 희미한 조짐, 아주 약한 그러한 조짐을 제공하면서. 어떤 조짐이냐? 더 폭넓은 수요에 대한 조짐을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전시에 그 군인들이 이런 통조림의 음식에 노출됨으로써 이 앞으로 더 폭넓은 수요에 대한 희미한 조짐을 제공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폭넓은 수요는 어떻니? Canners needed. 바로 캔 제조업자들이 캔에든 통조림 음식 제조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폭넓은 수요지. 뭐 하기 위해서? 혁신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수요가 있어야지 그 산업이 발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그 혁신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그 폭넓은 수요에 대한 조짐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Tastes were often slow to change. 그 입맛은 종종 느리게 바뀝니다. 바뀌는 데 있어서 느립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느리게 변화합니다. 언제? 보통 소비자들이 were given a choice. 그 선택을 제공받을 때 뭐 사이에서? 새로운 상품과 their go-to standards. go-to 하면 그들이 자주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표준,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음식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제공받을 때 입맛은 아주 느리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상품이 이렇게 유사 상품군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보통 대부분 새로운 상품을 먹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먹고 있던 상품을 계속 먹게 된다는 거야.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응? 예를 들어서 뭐 초코파이가 먼저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얼마나 초코파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왔니?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먹는다. 뭐 이런 얘기겠지. 자, 그런데 그러나가 들어갔다. Because army men, 바로 병사들이지. 미국 남북 전쟁의 그 병사들은 had little choice, 그렇지.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when it came to 하면 이게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라면이잖아. 그래서 그들의 음식 공급에, 음식 배급에 관해서라면 뭐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먹어야 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군대 가가지고 뭐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면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또 맛있게 먹지 않겠니? 그래서 그들은 이렇기 때문에 they gave new food. 그들은 그 새로운 음식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회를 줬어. 그리고 why don't their palate? 그들의 입맛을 넓혀서, 이거는 결과로 해석해 주는 게 낫다. 부분적으로 그 캐네딘 음식, 그 통조림 음식을 수용했습니다. 자, 어쩔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미각을 넓힌 거야. 일반 소비자 군대에 없었을 때 같으면 이런 거 잘 안 먹었을 텐데 먹어야 되니까 미각을 넓혀서 그 음식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 그래서 after the war,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이 새로운 선호들을, 선호식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그들과 함께. 자, 이 새로운 선호식품들. 자, 이게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 통조림 음식이지? 자, 이게 맥락이 딱딱 떨어지지? 전쟁이 또 끝났지? 딱딱 떨어진다. 흐름상으로. 자, 이거를 집으로 가져왔어. 자, 그런데 The nature of trust. 그 신뢰의 본질. 어떤 신뢰냐? 이러한 전쟁터에서의 만남이
foster 조성했던, 그지? 만들어내었던, 여기 빠진 자리 여기다, 그런 조성했던 이러한 신뢰의 본질은 was not yet rooted. 아직 뿌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아? 과학적인 어떤 확실성, 그 다음에 어떤 위험에 대한 더 나은 이해, 또는 그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런 지식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래. 자,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어떤 음식을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이게 뭐 좋다라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가 없는 안전한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이 음식은 어디로 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의존하는데, 이 캔에 든 음식, 그러니까 통조림 음식에 대한 그러한 신뢰의 뿌리는, 신뢰의 본질은 바로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었대. 그러면서 rather 나오잖아. 오히려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지? It sprang. 그것은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노출과 친숙함. 노출과 친숙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출과 친숙함이 뭐랬다? Made a new kind of food. 그 새로운 종류의 음식을 seem worth sampling. 한번 맛볼 가치가 있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노출과 친숙함이 뭐를 만들었느냐? 또 만들었습니다. 그 편리함과 그 이용 가능성의 진가를 인정할 가치가 있어 보이게 만들었다. 자, 이러한 편리함과 접근 가능성의 진가를 알아볼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딱 정리하면 이 얘기야. 처음에 이 얘기잖아. 군인들이 통조림에 전쟁 시에 노출이 되었는데, 이러한 노출이 뭐를 만들어냈어? 소비자의 신뢰, 소비자 신뢰의 시작을 가져왔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러한 신뢰는 다시 뭐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원래 맛이란 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새로운 음식들을 쉽게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지만 군인들은, 그 남북정쟁의 군인들은 선택이 없었다. 음식 선택에 있어서라면. 그래서 그들은 그 음식을 한번 맛봤고 그들의 미각을 넓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됐지? 이러한 새로운 선호도, 이러한 새로운 식품, 바로 통조림 식품을 집으로 가져왔다. 자, 이렇게 전쟁터에서 만남이 조성했던 이런 신뢰의 본질이 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바로 노출과 어떤 친숙감에서 비롯된 거다. 어떤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으로 뭐 믿을 만한 음식이라서 이 음식이 신뢰받는 곳으로부터 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출하고 친숙감으로 비롯된 바로 신뢰다. 요 신뢰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느냐? 바로 3번 The Battlefield, 전쟁터. 그 캔 음식, 그러니까 통조림 음식에 seedbed 하면 이제 묘판 이런 뜻인데, 또 온상 이렇게 해석도 되지. 그래서 통조림 음식의 온상,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제 순서하고 문장 넣기가 굉장히 좋아. 흐름상으로 굉장히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좀 특히 신경을 쓰면서 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